네, 오후장에 주목할 종목 마을의 이성로 파트너와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 파트너님이 선별하신 오늘의 돈 되는 트렌드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넷플릭스 3분기 실적 호조, K-콘텐츠 관련주 주목해보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아, 지난주 넷플릭스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호실적을 발표했죠. 특히 신규 유료 가입자 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시장에서 더욱 주목받았습니다. 사실 저도 지난 주말에 흑백요리사를 봤는데 넷플릭스의 그런 스케일에도 엄청 반했고 또 K-콘텐츠가 이런 콘텐츠를 만들 수 있구나 이런 점에서도 상당히 놀랐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관련주가 더 관심이 많이 갑니다. 요즘 이제 대부분 음식을 드시면서 야채 그 익힘 정도. 익힘 정도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나신 것 같습니다. 그만큼 큰 유행어들을 만들어내는 프로그램이었고 이런 이제 뭐 넷플릭스가 3분기에 대한 실적 호조를 일으키면서 지난 주말에 11%가 급등이 나왔었는데 사실 이제 지금 현재 극장에 가보더라도 극장이 과거만큼 뭐 데이트의 명소가 되어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저 때만 하더라도 데이트한다 그러면 영화 보고 밥 먹고 이렇게 이제 스케줄이 대부분 다 짜질 때가 많았거든요. 요즘은 이제 극장을 좀 많이 안 가시는 같아요, 분들이 저도. 많으신 것 같고 뭐 요즘 뜨는 게 뭐 야구장 데이트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뜬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준비된 그림을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비영어권에서 인기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넷플릭스 내 인기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흑백 요리사가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경성 크리처가 또 두 번째를 지금 현재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런 비영어권에서에 대한 국내 이런 넷플릭스에 대한 큰 성과들이 결국에는 넷플릭스 내에서도 이런 K-콘텐츠에 대해서 상당한 투자를 이뤄내고 있다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자,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보시면 자, 넷플릭스에 대한 신규 가입자 증가 추이를 지금 나타내는 표인데 지금 보시면 꾸준하게 신규 가입자가 증가가 되고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넷플릭스에 대한 가입자가 왜 이렇게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걸까라는 궁금증을 또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이제 요거는 나라별로 나눠봤는데 뭐 정확하게는 이제 지역별로 나눈 표인데요. 우리가 이제 북미 지역에서 어떻게 늘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남미 쪽에서 어떻게 늘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 어떻게 늘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유럽 지역에서 어떻게 늘어나고 있는가를 단순 비교를 한번 해봤을 때 현재 매출액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곳은 북미 쪽입니다. 결국에는 넷플릭스에 대한 공급처가 일단은 원조가 이 북미 지역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매출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이제 가입자 수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은 최근 들어서 매출액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가입자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지역은 어디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현재로 봤을 때 매출액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곳 중에 한 군데가 바로 이 라틴 아메리카, 바로 남미 지역이라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에도 가입자 수가 크게 늘어나는 지역이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을 우리가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현재 이제 글로벌 OTT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북미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느 정도에 대한 과점이 형성되어 있는 시장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아시아 시장이라든지 또는 이제 남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순증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여기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컨텐츠가 뭔가 바로 이 K-콘텐츠가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앞서서 화장품 편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셨다시피 남미 지역에서 K-동호회에 대한 가입자 수가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해보셨고 그런 증가로 인해서 화장품에 대한 매출이 남미와 아시아 지역에서 특히 동남아 지역에서 상당히 크게 증가하는 모습들을 확인해 보셨는데 그에 따른 발판은 바로 이 K-콘텐츠가 남미 지역과 아시아 지역에 먹히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앞으로도 넷플릭스는 이 K-콘텐츠에 대한 상당한 투자를 이어갈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K-콘텐츠 관련주를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관련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쇼박스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쇼박스는 현재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 제작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쇼박스라고 말씀을 드리면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들 계십니다. 그래서 최근에 흥행을 쳤던 영화를 몇 가지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로 파묘에 대한 투자사가 바로 이 쇼박스였고 그리고 이제 어린이 애니메이션으로 최근에 상당한 인기를 끌었던 것이 바로 또 사랑의 하추핑이라는 어린이 영화가 또 있었거든요. 그 어린이 영화로 인해 가지고 큰 또 인기를 얻다시피 이 쇼박스에 대한 주가적인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번 후반기에도 신작 출시를 예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빠지는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52주 동안에 대한 움직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2주 동안에 대한 움직임 보시면 앞서서 이제 4,485원 고가를 한번 찍고 난 다음에 조정폭을 크게 보이는 모습들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다시 한번 더 고가 권역에 대한 박스권에 대한 부분까지 종가선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 자리를 돌파해서 넘어간다면 상당한 시세를 분출할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현재 구간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눌림 목적인 관점에서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 덱스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덱스터는 이제 VFX 효과라고 해서 우리가 특수 효과를 담당하는 기업입니다. 최근에는 대부분에 대한 영화라든지 컨텐츠들이 이런 특수 효과라든지 또는 이런 뭐랄까요, 이제 이 컴퓨터 효과에 대한 부분 자체가 크게 증가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덱스터에 대한 주가적인 재평가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그런 과정들을 감안해서 봤을 때 현재 덱스터에 대한 주가적인 부분도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바닥을 좀 벗어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앞에서 갇혀져 있던 고가 권역을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덱스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쇼박스와 덱스터 차트와 함께 투자 포인트들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수익률 탑5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수익률 탑5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은요, 한울바이오파마입니다. 10월 들어서 분위기 괜찮았고요. 오늘은 무려 10%대 급등하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 달성했습니다. 시장에서는 꽤 좋게 보는 종목인 것 같은데요. 네, 뭐 지금 제약바이오는 전반적으로 순환매가 좀 돌면서 종목군마다 재평가를 나타내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특히 현재 한울바이오파마도 이제 신고가에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신고가 들어가기 전에는 추천을 드리지만 신고가를 가고 난다면은 추천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꾸준한 상승세를 보일 수 있는 자리라고 판단을 하고 좀 더 신고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좀 펼쳐나가시는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적어도 5만 이상까지는 한번 돌파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울바이오파마 끝까지 한번 홀딩하시면서 극대 한번 시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추천주 바로 들어보시죠. 자, 오늘 이제 ST팜이라는 기업인데 ST팜 같은 경우에 과거에 이 우리가 올리고핵산 치료제에 대한 이슈가 확대되면서 주가에 대한 재평가를 한번 받았던 부분이 있고요. 최근에 국내에서도 이런 노벨 문학상에 대해서 상당한 인기가 많잖아요. 그런데 네. 최근에 이런 노벨 화학상에서 가장 키워드가 됐던 것이 바로 이 RNA 관련이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봤을 때 우리가 이런 RNA, mRNA에 대한 재평가가 전 세계적으로 또다시 한 번 더 바이오의 트렌드가 되고 있다고 감안해서 본다면 이 ST팜은 이 RNA 치료제에 대한 주 원료를 또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발주 물량이 크게 늘어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런 ST팜에 대한 재평가를 좀 더 기약해보자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1차적인 목표가는 12만 원, 손절가는 9만 9천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상로 파트너의 오늘의 원픽은 ST팜입니다. RNA와 관련된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